지식경제부가 일선 소방서에 보낼 소방방재 로봇은 두 종류입니다. 먼저 소방보조 로봇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진입하기 전 온도와 일산화탄소, LPG 등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현장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투척형 로봇입니다. 지름 12.5cm, 길이 16cm, 무게 1.4kg으로 작고 가벼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화재 진압 로봇은 좁은 면적이나 시설물 붕괴 등으로 소방관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원격 조정으로 화재를 진화하는 로봇입니다. 섭씨 500도에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합니다. 디자이너 아이딘 머트가 고안한 굴삭기 모형의 이 로봇에는 레이저 스캐너와 적외선 카메라, 연기 감지 레이더가 내장돼 있습니다. 소방관이 산불 진화를 위해 숲속으로 뛰어드는 위험을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죠? 이 로봇은 휠 굴삭기 모형이며 중앙 시스템을 통해 물을 뿜어냅니다. 하나 아쉬운 점은 탱크에 적재되는 수량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겠죠?